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TV 시청자 여러분. 한주잘 보내셨나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화요일 2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어깨 운동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다시 하체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번에 이제 하체 운동 진행을 했을 때에는 힙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퇴, 다리 쪽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린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되면은 이제 힙과 같이 또는 힘이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연결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조금 했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일단은 이제 동작을 조금씩 이제 안 했던 거를 좀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 이제 했던 거라도 다시 한번 자세 설명해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하체 자세 좀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단 첫 번째 동작 들어갈 거는 이제 바로 뒤에 있는 이제 익스텐션 레그컬 머신이 있는데,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부터 동작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헬스장에서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서도 좀 동작하기 아무래도 좀 쉬우니까, 간단하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은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많이 진행하기보다는 좀 몸풀기 위주로 동작을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대퇴 앞쪽을 좀 운동을 더 진행하고 싶을 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익스텐션은 일단은 오늘은 조금 이제 몸풀기 쪽으로 이제 생각해 하면서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무게를 한번 꽂아볼게요. 10kg. 네? 일단은 꽂아보고. 일단 지금 여기 있는 머신이 무게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낮게 한번 꽂아보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피트니스에 있는 익스텐션 머신은 등받이가 보통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등받이가 있는 상태가 조금 더 아무래도 좀 편하기는 합니다. 이제 무게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등을 좀 받쳐주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게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익스텐션 자세를 좀 설명해 드리면서 평소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두 가지 방법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바 아래쪽으로 이제 다리를 집어넣고서 옆에 있는 이제 손잡이를 잡거나 의자 밑에를 이렇게 해서 팔로 딱 잡아주셔서 고정을 딱 시켜놓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우리가 상체 자세도 일단 긴장이 풀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숙여서 이제 긴장 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허리를 세워서 복부에 긴장을 같이 해주시고 앞쪽으로 그대로 쭉 밀어 올리시면은 힘이 앞쪽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발끝 자체는 이렇게 해서 피시지 않고 지금 꺾어서 먼저 일단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긴장 정도가 펴서 올리시는 것보다 이제 꺾어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수축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 발끝 자체를 몸쪽으로 꺾어서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봐볼게요. 앉은 간격 자체는 내 무릎이 딱 떨어지는 정도가 좋고, 밀어 올리실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튕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튕기시는 분들, 이제 튕기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근육 자체를 끝까지 밀어 올려서 힘을 준다라는 느낌을 더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쭉 밀어 올리셔서 조이셨다가 다시 천천히 이완시켜 주시고, 올리실 때 호흡 내뱉고 내리실 때 들이마시는 식으로 반복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기본적인 자세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네. 늘뭐 보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방송 때마다 듣는 말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 같다고. 나중에 이제 운동 전문 방송이 공중방송이 좀 생기면 그쪽을 한번 지원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자세. 그래서 일단은 발끝 자체를 꺾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좀 대퇴 긴장을 더 도와줄 수 있다는 점과 진행하실 때 튕겨서 차올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 올려서 대퇴 끝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다리가 안 올라가진다 그러면 최대한 무게를 그냥 낮춰서 처음에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천천히 무게를 올리시면서 범위를 좀 넓혀가시는 것이 좋고요. 조영성님께서 네 한쪽 다리에만 힘이 실리는 느낌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 진행을 하실 때 한쪽 다리씩 진행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좌우 균형이 좀 틀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신을 이용하면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교정 방법 중에 하나가 다리 하나씩 진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리는 똑같이 끼워주시되 무게는 이제 아까 양쪽 다리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들어가셔서 한쪽 다리씩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쭉 밀어 올리셔. 천천히. 쭉.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횟수가 다 맞춰지시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네. 그래서 내가 왼쪽보다 뭐 오른쪽이 더 약한 느낌이 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약한 쪽 다리를 좀 더 횟수를 더 많이 진행을 하신다거나 세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양쪽의 비율을 조금 맞춰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네 현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채팅이 좀 늦게 제가 뜨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늦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네. 보호대는 착용을 저는 이제 무게를 들 때는 좀 찹니다. 그래서 허리 벨트나 아니면 이제 무릎 보호대 같은 거. 그래서 스쿼트나 일단 런지 자세 진행을 할 때 무게를 조금 많이 들어야 될 때는 이제 무릎 보호대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이제 평소에 무릎이 좀 안 좋으시거나 조금 흔들림이 좀 있으신 분들, 복부에 이제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벨트를 좀 착용을 해서 몸의 안정감을 좀 잡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과 발의 모양만 조금 바뀌어도 대퇴 바깥쪽을 운동 자극을 더 주느냐, 안쪽으로 자극을 더 주느냐 좀 차이를 좀 주실 수가 있는데 발의 모양을 조금 네 바꿔 보시면 똑같은 자세에서 발의 모양만 양쪽 발만 안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준 상태에서 한번 밀어내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무릎을 맞춰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발 자체를 안쪽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 올리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을 안쪽으로 놓고 하면은 자극이 힘이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제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발을 돌려서 진행을 해보실 건데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팔자로 두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겠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발을 안쪽으로 두고 하는 방법과 바깥쪽으로 두고 하는 방법 오늘 제 방송 보시고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조금 이제 자극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 차이를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그래서 일단은 내가 조금 이제 바깥쪽을 좀 발달시키고 싶다면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발을 안쪽으로 돌려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고 안쪽으로 힘을 주고 좀 더 발달시키고 싶다 하시면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키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네요. 대신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은진 언니가 참여를 하셨네요. 조만간 제가 이제 조금 세계적인 선수죠. 조은진 선수님이라고 이제 피규어 쪽에 이제 세계 1위 하신 분이 있으시고 이번에 아놀드 홍콩에서는 이제 세계 2위를 하고 오셨는데 세계적인 선수시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그분과 운동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방송에 또 나갔으니 은진 언니가 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저번부터 부탁을 했는데 부끄럽다며 계속 안 나오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한번 데리고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보다 훨씬 더 일단은 더 훌륭하시고 굉장히 이제 몸도 좋으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 검색에 조은진 선수님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다음에 꼭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익스텐션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일단은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보통 넘어가는 게 런지나 일단은 이제 스쿼트로 좀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있으신 거예요, 밤에? 아니, 아니요, 쓰신 거예요. 좀 바벨을 이용해서 이제 바벨 런지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렉이 없어서 제가 가벼운 걸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측면 자세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제자리에서 이제 가만히 진행하시는 런지 자세보다는 좀 뒤쪽으로 백런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백런지를 좀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둔부를 조금 위주로 좀 운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힙으로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세를 좀 취하는 편입니다. 자세 한번 보실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쪽으로 이제 발을 디디면서 이제 백런지를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을 진행하실 때 이제 동작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보폭 자체를 넓게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정도 짧게 갈 거예요. 그래서 발을 짧게 가셔서 중심을 뒤로 발을 디뎠지만 앞에 쪽에 다리에 중심을 두시는 거고 휘달려가지고 네 그래서 운동하고 계속 설명하고 왔다 갔다 하려니 조금 숨이 차는데 네 그래서 보폭 자체를 한 발자국 정도 두셔서 중심을 앞쪽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 자체를 너무 세우고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살짝만 기울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시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실 건데 이걸 상체를 너무 세우시게 되면 어떻게 자세가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앞에 제 다리 보여지듯이 무릎 자체를 앞쪽 무릎이 좀 앞쪽으로 좀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
둔부가 늘어나면서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힙이 늘어나면서 힙으로 앉는 듯한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상체가 너무 세워지시면서 앞쪽으로 무릎을 밀게 되면 무릎에 부담을 좀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조금만 기울여 골반만 살짝만 뒤로 내밀어도 힙에다 이제 힘을 주면서 엉덩이 늘리면서 대퇴까지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자세를 앞으로 기울여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다시 제가 정면으로 자세를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자세 진행을 하실 때 또한 이제 많이 자세가 조금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동작을 이제 나는 똑바로 내려갔는데 무릎 자세가 안쪽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무너지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처음 운동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도치 않게 자꾸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균형을 조금 잡아주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안 되시는데 이게 밀리는 이유는 둔부가 약해서 그러시는 거고 힘의 이제 방향 자체를 살짝 바깥쪽으로 두시면서 최대한 앞에 이제 거울이 있으면 무릎선 자체가 안쪽으로 밀리는 걸 막아주시고 균형을 잡으신 상태에서 11자로 내려가려고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뒤에 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정면을 바라보시게 둔 다음에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가시는데 앞쪽 다리, 뒤쪽 다리 다 11자로 똑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릎선을 좀 잘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교정에도 도움이 되시고 둔부의 힘에도 좀 전달이 잘 되시니까요. 자세히 다시 보시고서 따라해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 무릎선 잘 보셨죠?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11자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 자체도 상체를 너무 세우지 않고 힙으로 앉았기 때문에 이 자세 잘 보시고서 따라해 보시면 운동이 훨씬 더 잘 되실 겁니다. 네, 지금 네,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는 이유가 이제 힙이 약해서 그러시는 거고요. 그래서 골반 주변의 힘만 조금 길러주시면 훨씬 더 잘 자세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지만 초반에는 좀 신경을 조금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동은 뒷발에 자극이 가시는 게 아니라 앞쪽 다리죠. 런지는 뒤쪽에 자극을 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뒤쪽에 중심을 두지 않는 이상 앞쪽으로 대부분 중심을 잡고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런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런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 제가 크로스런지라고 해서 일단은 다리를 방향을 이렇게 해서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두면서 좀 동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뒤로 똑바로 갔잖아요. 다리 자체를 똑바로 갔던 다리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로 디뎌서 상체는 정면을 두고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다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시고 정면 보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 다리는 틀어줬는데 상체까지 틀어주시는 게 아니라 상체는 정면을 두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체를 너무 세워서 뒤쪽을 중심으로 두면서 이렇게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힙으로 살짝 골반을 뒤쪽으로 내밀어주고
상체만 살짝 앞쪽으로 기울여주면 좀 더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실 수 있어요. 이러시면 이제 약간 크로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여기 바깥쪽으로 이제 힘이 같이 받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체와 더불어 이제 힙 발달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쓰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동작을 조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바벨을 좀 얹어서 진행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백런지, 백크로스런지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자꾸 아 누군지 몰랐는데 현우이 네 이현우님 네 자꾸 아까부터 동그란이라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제가 이제 동글동글 하게 좀 살쪘다고 저보고 동그란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시네요 저에게. 벽에 HTV 누가 한봉우님께서 HTV인데 HIV로 보이시나 봐요. 백혈병이냐고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이제 헬스TV 이제 방송 이제 하는 스튜디오고요. 네, 뒤에는 이제 HIV가 아니라 HTV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윤성님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씩 해야 감이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개수 많이 하는 거 물론 좋죠. 그래서 약간 이제 유산소도 되고 일단은 런지를 무게 없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거의 뭐 유산소라고 강한 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자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해서 무게 없이 뭐 반복 횟수 위주로 가겠지만 어느 정도 100개 정도 하실 수 있는 체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무게를 들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무게를 들어도 뭐 이제 동작 자체를 빠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서 자세를 조금 잘 잡아가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중량 올리시는데 조금 부담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무게를 일단은 이제 작은 무게에서 일단은 동작 자체를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시고요. 동작을 거의 뭐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동작 자체를 앉는 자세에서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앉는 자세를 조금 천천히 했다가 그대로 밀어 올리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횟수 자체를 확 낮춰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운동 자체는 느리게 진행하시는 게 버티는 운동들이 훨씬 더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에서 조금 그렇게 해서 자세를 잡아보시고 무게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쿼트 제 하체 운동에서 메인은 스쿼트인가요? 아니면 레그프레스인가요? 그래서 하셨는데 제 메인은 사실은 스쿼트보다는 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도 이제는 항상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스쿼트를 조금 많이 세트라든지 횟수를 좀 많이 진행하는 편은 아니고 저는 런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런지 자세, 백런지 자세, 크로스 런지, 뭐 프론트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제자리에 사는 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한쪽 한쪽씩 이제 집중으로 조금 더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 다음에 스쿼트는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중요한 순서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조금 여기가 긴 편이에요. 대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쿼트 자세가 좀 이쁘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다 보니 런지가 저한테는 조금 이제 힙이라든지 좀 자극이 훨씬 더 잘 와서 런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스쿼트 런지보다는 스쿼트 자세가 훨씬 더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런지보다는 스쿼트로 일단은 동작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은 제일 일단은 우리가 하체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힙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엉덩이만 봐도. 그래서 주로 이제 대퇴 운동을 하더라도 여기만 운동을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뭐 스쿼트나 런지 동작 진행을 하시면서 다관절 운동을 진행을 하실 때 좀 더 이제 여러 방면에서 힘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머신에서 앉아서 하는 익스텐션이나 레그컬 이렇게 해서 동작을 더 많이 진행하시는 것보다 스쿼트나 런지를 조금 더 많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스쿼트 조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자리를 옮겨서 스쿼트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진행할까요? 들어가 있어서 네. 여기 조은진 선수님께서 그때그때 메인 운동을 다르게 진행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다음에 꼭 모시고 오셔서 어떻게 메인 운동을 다르게 진행하시는지 제가 이제 여쭤보고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때 직접 가서 봐도 되나요? 네. 오셔도 되고요. 뭐 멀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실 건 없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몇 분 뭐 오셔서 보고 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또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또 실제로 보시는 게 또 틀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스쿼트 자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벨로. 그래서 지금 제가 바벨을 얹어서 스쿼트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항상 스쿼트 자세가 매일 연습은 하시는데 잘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보면은 계속 이제 상체가 많이 무너지시는 분들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 있죠. 골반에 걸치시고 그냥 이렇게 엉덩이만 빼시는 분들 아니시면 상체를 세우라 했더니 무릎이 앞으로 벗어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에 힘을 못 주시는 분들 힘을 조이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있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체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허리 기립근이라든지 복부 힘이 좀 부족해서 상체를 못 세우시는 건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초반에 이제 처음에 스쿼트 자세 들어가기 전에 복근, 그래서 크런치나 레그레이즈 같은 동작을 좀 몇 세트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백익스텐션 같이 일단은 허리 운동을 좀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종아리, 일단은 종아리 운동을 좀 진행을 해요. 네, 힘을 조금 이제 발바닥에서 좀 잘 받쳐주기 위해서 일단은 종아리 운동을 몇 세트 좀 진행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카프레이즈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쿼트 자세를 들어가시면 좀 잘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짐볼 있죠. 짐볼이나 이제 메디신볼 같은 이제 가벼운 걸 좀 가지고 등 이제 벽에다가 대신 상태에서 등을 맞대시고 자세를 조금 세워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다가, 그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의자를, 낮은 의자를 좀 낮은 이제 놔둔 상태에서 힙을 살짝 댔다가 일어났다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엉덩이를 못 빼시고 이제 보통 상체가 많이 세워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허리랑 복부 힘 길러놓으시고 일단은 무게 들어가시기 전에 자세 위주로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 물 한 잔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물통을 따로 안 가져와가지고. 네, 여기서 진행할까요? 네. 네. 그래서 권도님, 이제 오늘은 제가 등 운동이 아니라서 이제 오늘은 하체 운동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일단은 등 운동에 대해서 방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등 운동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시간 참여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세연님께서 와이드 스쿼트와 플리에 스쿼트, 일단은 보통, 잠시만요, 전화 와가지고, 네 죄송해요. 보통 와이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리를 넓혀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짚은 상태, 이걸 와이드 스쿼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넓힌 상태에서, 네네네, 전화가 자꾸 오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힙을 살짝 뒤로 뺍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밑으로 다리를 벌리면서 앉아주시게 되면, 그래서 목의 중심, 우리가 이제 상체의 이제 중심이 이제 안쪽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다리를 벌리면서 일단 힘이 다리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량을 들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깨를 얹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체를 진행을 하실 때 안쪽에 힘이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쿼트도 여러 차이가 있죠. 죄송해요. 네. 누가 자꾸 전화를 하는지. 이제 죄송해요. 네. 네네. 제가 지금 당장은 나갈 수가 없고요. 방송 중이라 50분에 나갈 수 있는데 50분 이후야. 35분 좀 넘었는데. 네. 네. 지금, 죄송해요. 아니, 차를 지금 밖에다 대놓고 왔는데, 갑자기 도로 공사를 한다고 저보고, 빨리 차를 빼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요 바로 나가면, 준영시장 유치원 시간 없나? 네. 네. 죄송합니다. 약간 방송 사고가 있네요.
미니쿠퍼. 미니쿠퍼. 네네. 아, 네. 지금 도로 공사한다고, 네, 아스팔트를 다 드러내야 된다며 지금 차를 대신 빼주러 가셨어요. 네. 지금 제가 당장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생방송이라는 점, 네, 제 감안을 해주시고, 제가 다시 설명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와이드 스쿼트 자세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좁혀서 하는 스쿼트도 있죠. 그래서 다리를 좁혀서 하는 방법, 넓혀서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스탠리 자세에서 어깨 넓이 자세로 일단은 서서 진행하시는 방법.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익스텐션이나, 마찬가지로 익스텐션도 마찬가지로, 제가 발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 이제 자극 정도, 자극이 오는 부위가 좀 틀리다고 했듯이 스쿼트도 그래요. 다리를 넓혀서 진행하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좁혀서 진행하면 조금 더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깨 넓이로 진행하게 되면 대퇴 앞쪽 전체적으로 힘은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나눠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다리 보폭만 차이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 올릴게요. 와이드 스쿼트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이드 스쿼트 들어갔고요. 보폭을 좁혀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폭이 좀 넓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깊게 앉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좁혀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좀 이제 자세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좁혀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깊게 눌러서 안 앉으셔도 돼요.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자세 자체가 네. 조금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라서 너무 주저앉으려고 하실 때 이제 자세가 더 흐트러지실 수가 있어서 이제 스쿼트 진행하실 때 와이드는 좀 깊게 앉아도 자세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좁게 진행하실 때에는 상체 자세를 살짝만 앞으로 숙여서 앞쪽이 긴장을 잘 하시고 대퇴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일어나시는 거고 보폭을 넓게 진행하시는 거는 힙을 더 잘 조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힙을 조이면서 같이 일어나시면 되겠지만 좁혀서 진행하실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퇴 위주로만 힘을 주고 싶을 때 동작을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깊게 눌러 앉으실 필요 없고 일어나셨을 때 마무리로 힙을 조이실 필요는 없으세요. 대퇴만 조여서 일어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쿼트까지 자세 일단 한번 들어갔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뒤쪽 우리가 이제 허벅지 뒤쪽 운동 진행하시는 방법 자세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벨을 들고서 오늘은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기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테이프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네. 와이드 진행하실 때 만약에 힙 위주로 운동하시고 싶다, 아니면은 대퇴 안쪽만 내전근만 운동을 진행하고 싶다, 여기 두 가지 차이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동작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와이드 진행하실 때 발의 위치나 이제 힘을 주는 정도를 어디다 중점을 더 두시는지의 차이예요. 그래서 발 자체를 바깥쪽으로 더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시는 게 아니라 무릎을 바깥쪽으로 많이 벌리면서 앉고, 마찬가지로 완전히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약간 굽혀진 상태, 긴장이 좀 유지된 상태까지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힙을 조여서 마무리 지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안쪽, 허벅지 안쪽에만 긴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넓혀서 앉고 다시 그대로 깊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이러시면 이제 내전근 위주로 운동을 진행하시게 돼 있고, 발을 조금만 더 안쪽으로 다시 모아준 상태에서 힙을 뒤쪽으로 쭉 빼면서 깊게 앉고 다시 일어나시면서 힙으로 조이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조금 이제 둔부 위주로 운동을 더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긴장을 해서 이제 동작을 반복을 하느냐, 둔부로 늘려서 일어나시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느냐 차이예요. 다시 발을 바깥쪽으로 완전히 벌린 상태에서 앉고 안쪽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다 펴지 않고 반복을 하시거나 살짝 안쪽으로 바꿔서 다시 등부로 깊게 앉고 일어나면서 엉덩이로 조여서 마무리 짓는 자세. 두 가지 차이가 있으세요. 제이스님. 무릎이 발 앞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거나, 네. 뭐, 기본적으로 또 많이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 중심이 앞쪽으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게 있죠. 제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힙으로 이제 중심이, 스쿼트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밀리는 순간 이제 내 체중이나 중량이 무릎에 많이 쏠리기 때문에 동작을 진행을 하실 때 중심을 최대한 뒤쪽을 두고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스테이프 자세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 네, 제가 분명히 여기 오면서 패딩 조끼를 입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운동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추위에 이제 벌벌 떨지 마시고 운동을 통해서 좀 열을 내시고 하시면 살찌를 일은 좀 덜 하시겠죠. 그래서 겨울에도 몸 관리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스테이프 들어가실 건데 보통 스테이프 자세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이것도. 그래서 스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대퇴 2두 운동 진행하실 때 하죠. 그래서 힙의 아래쪽을 좀 운동을 진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대퇴 뒤쪽이 좀 부실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데, 느낌 차이예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랑 이제 같은 자세이기 때문에, 비슷한 자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의 차이를 조금 아시는 것이 좋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대퇴 뒤쪽 스트레칭 할 때 보통 이제 다리를 만약에 올리고서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 좀 당기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 당기는 느낌이 조금 강하게 오는 이제 느낌으로, 자극이 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자세를 맞춰 가시면은 어느 정도 요령을 조금 빨리 터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폭을 조금 좁힌 상태에서, 잠깐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좁힌 상태에서 무릎을 많이 구부리시지는 않을 거고요. 느낌을 어떻게 주면 되냐면, 그래서 대퇴 뒤쪽 있죠? 배에는 힘을 같이 주시고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대퇴 뒤쪽을 뒤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계속 미시는 거예요. 상체가 이렇게 내려가시는 느낌이 아니라 대퇴 뒤쪽을 뒤로 미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면 훨씬 더 자극이 더 잘 와요. 그래서 맨몸으로 진행을 해도 지금 자세대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뒤쪽이 좀 당기는 느낌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량을 들고 동작을 한번 반복을 해볼 테니까 보시고서
자, 일단 동작을 좀 보셨는데 마무리로 올라오셨을 때 자세가 내려가셨는데 올라오셨을 때 이제 허리를 꺾어서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코어를 좀 배를 좀 잘 잡아놓고 몸을 세우는 느낌으로 힙을 조이면서 마무리를 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려가실 때 처음 설명해드렸듯이 대퇴 뒤쪽으로 뒤로 미는 느낌으로 계속 이제 뒤쪽으로 미는 느낌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다시 무릎은 살짝 꼬리뼈는 하늘 향하게 그대로 골반을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상체를 허리를 이용해서 내려가기보다는 최대한 허리 부담이 없게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빼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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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차는 잘 이동되었겠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하체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진행해보면서 좀 설명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저번 하체 방송했을 때에는 조금 이제 둔부 위주로 이제 운동 방법 알려드리면서 방송을 했다고 하면 이제 재방송은 그때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대퇴 위주 그래서 앞쪽과 뒤쪽 운동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네. 조은지 선수님께서 하체 운동은 톡 쏠리네요. 정말 하체 운동하면 누구나 톡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실 저도 지금 막 제대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방송 이제 알려드리면서 운동을 하는데도 정말 토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정말 이제 강하게 마음 먹고 마음을 정말 다 잡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좀 하체 운동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하체에 욕심 나는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체는 조금 게을러지면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하면은 좀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나 제일 칼로리 소모도 높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 운동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이건 여성분들이건 제일 중요한 건 하체예요. 우리가 몸을 지탱해주고 마찬가지로 몸이 이제 단단하게 이제 몸을 단단하게 세워주려면 하체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제일 중심은 우리가 골반 쪽이기 때문에 하체가 튼튼하면 체력도 좋고 마찬가지로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시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몸의 밸런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니까 그래서 하체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 2회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운동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익스텐션으로 일단은 들어가 봤고요.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 하면서 발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면서 일단 이제 약간의 팁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이어서 이제 런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런지, 백크로스 런지까지 두 가지 들어가면서 런지의 일단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쿼트 들어갔습니다. 이제 스쿼트 자세 보여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드와 일단은 이제 좁혀서 진행하는 거 좀 들어갔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제 스티프 데드리프트까지 일단 자세 보여드렸는데 오늘 만약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싶으시면은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다음에는 이제 세계적인 선수를 초청을 꼭 해서 방송을 한번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은 오늘 날씨가 좀 추워지시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운동으로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